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식물을 보실까요? 아주 잎도 큽니다. 우리 그 들과 산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바로 소로쟁이입니다. 소로쟁이. 이름도 아주 특이하죠? 이 소로쟁이는 굵은 뿌리 주기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살이 풀입니다. 보랏빛을 띤 굵은 줄기는 곱게 쓰고 60cm 안팎의 높이에 그렇게 이릅니다. 길이가 30cm가 넘는 잎은 그렇게 큽니다. 잎이 마디마디마다 서로 어긋나게 자리하여 길쭉한 타원형에 가까운 피친 꼴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그 소로쟁이는 우리 길가에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이제 분포하면서 들판에 약간 습지, 국가, 산자락 같은 데서 많이 자랍니다. 이 생약명은 양재, 야대황, 독채, 우설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그 소로쟁이는 사용 부위를 어디 쓰냐면은 뿌리 줄기를 주로 약재로 쓰고요. 참 소로쟁이, 가는 잎 소로쟁이, 목밭 소로쟁이의 뿌리줄기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소로쟁이를 사용하실 때는 초가을에 굴치에서, 그러니까 좀 있으면 지금 현재 9월이죠. 한 10월 되기 전에 추석 쉬고 난 뒤에 제철이 좋겠습니다. 초가을에 굴치하여 잎줄기 잔뿌리를 다 따버리고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게 잘게 썰어서 그렇게 사용하죠. 그리고 뿌리 줄기에는 안트라퀴논, 그다음에 유도체인, 크리스파놀, 그리고 에모디인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아주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죠. 약효론으로 봐서는 이뇨, 지혈, 변통 등의 효능이 있고요. 적용질환은 변비, 소화불량, 황달, 혈변, 자궁출혈 등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종기, 류머티스, 기계충, 음부습진 등의 치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피의 열과 염증을 가라앉혀 특히 탈모 방지에 이 소로쟁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로쟁이를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아까 말린다 그랬죠? 이 소리쟁이 뿌리를 말려서 말린 약재를 1회에 4 내지 6g씩 200cc의 물에 달여서 복용합니다. 옴, 종기, 류마티스, 기계충 등에 이제 아까 그 효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생뿌리 줄기를 이겨서 한부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실 때 물을 달여서 드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피부와 관련된 옴, 종기라든지 기회충, 뭐, 습진 등에는 요것을 찢기서 환부에 발라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시는 방법은요, 요 식용법이 있는데요. 어린 잎을 나물 또는 국물에 해서 먹기도 합니다. 요것을 소로쟁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식물들은 다 어릴 때 먹는 거예요. 물 커서도 먹을 수 있지만 어린 게 아무리 연하고 부드럽고 만약에 독성이 있더라도 약하겠죠. 어린 잎을 나물 또는 국물에 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먹어보면 상당히 감칠맛이 있습니다. 특히 고깃국에 이것을 소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국 끓일 때 이럴 때 넣어보시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아까 탈모 효능이 있다 그랬는데요. 탈모에는 이제 물에 우려 먹거나 갈아서 즙을 바르거나, 그러니까 머리에 바른다는 얘기죠. 이제 뿌리 우려된 물을 머리로 헹굽니다. 머리 헹굽니다. 우리 샴푸 하듯이. 그리고 성질이 찬 성질이라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임산부들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들은 찬걸 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임산부는 몸이 따뜻해야 합니다. 몸이 따뜻해야지 안에 아기가 잘 크겠죠. 물론 임신도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항상 상식이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 길가나 산자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무 그렇게 없이 지나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소리쟁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소리쟁이를 찍기 전에 그냥 무심코 많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 날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양쪽이 뛰어나고 효능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탈모 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요즘은 탈모가 또 하나의 하드죠. 시청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